안주가 장난치입니다. 오늘은 먼저 스토리를 두 개 읽어줄게요. 만나뵐 스토리. 기다려봐요. 이쪽에 보세요. 여기도 읽었고, 그럼 여기? 여기도 읽었죠? 여기도 읽었고, 여기죠? 항상 꽃 같은 하나님의 사랑. 용기 1장 42장. 용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슬픈 일이 일어나 용는 마음 아프게 됐어요. 주인님, 매일 신하가 달려왔어요. 나쁜 사람들이 당신의 동물들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당신 아까 여기 때 달려왔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남아있던 주인님의 가족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종들은 또 다 죽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신하가 여백에 달려왔어요. 주님의 아이들이 모두 죽었어요. 욥는 너무나 슬펐어요. 힘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버리는 채로 한 왔느니 버거버거 치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 모든 일을 겪고 욥는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후 욥는 아프게 되었어요. 욥는 괴롭힌 이 모든 일이 사탄이 한 거였어요. 사탄 쫓아버리고 한 거예요. 하지만 욥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어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욥이 말했어요. 난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거야. 기록은 속에서도 편안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욥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받게 되었어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또 읽어줄게요. 왕의 꿈을 풀어준 다니엘 2장.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왔어요. 내가 꿈꾼 꿈인데 말이지 왕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단 말이야. 왕은 자기의 꿈의 뜻을 알아내려고 여러 사람 불러왔어요. 내 꿈을 무슨
꿈인지 내가 말하라. 그리고 뭐, 그 뜻도 내가 말하라. 어떻게 저희가 왕의 꿈을 무한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왕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더시시름은 만약 너희들이 말지 못하면 너희들을 죽어버리겠다. 사람들이 돌아오면 떨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어요. 제가 왕의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왕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왕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또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왕의 꿈이 무엇인지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왕의 꿈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그의 꿈을 대답해 말씀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왕의 꿈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왕의 꿈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만족하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이 돌아와 오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에게 기회를 놀라워서 그래서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생님으로 세웠어요. 다니엘은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끝. 언니는 완드풀 스토리 두건이나 읽었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